오너라 뒤에 보입니까 이거? 이리 오너라.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큰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화를 쏴라. 우리 PD님이 이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이 OST의 그거인 대장금 세트장을 발견했어.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어, 저 진짜 사람인가? 저거 사람인가? 아니죠? 저거 사람 아니지? 어 아니네. 모형이다 모형이다. 모형이에요 모양이야. 연자방아? 연차방아. 얘 소가 돌면서 그 방아를 찍은 거네. 어 옛날에는 저렇게 했을 테니까 소가 돌면서 이제 막 갈고 맷돌처럼 그렇게 한 거네. 야 여기 너무 넓다. 어? 야 저거는 저 사람들은 모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이다. 오 대박.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어? 우와 그, 아 여기 동네 사세요? 여기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우와 그러면은 저기 시집 오면서부터 여기 계속 사신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셨다고요? 태어나고 여기서 시집가고 여기서 살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안방에서 그 줄 잡고 엄마가 이렇게 응애. 예. 오오오오오 진짜요? 오 대박. 이게 정말 찐 증인입니다. 아 근데 저희 어머님들 여기 나간옵성이 뭐 자랑거리 세 가지 정도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살기 좋은 민속마을. 야 어머님들 사람 좋고 인심 좋은 분들이 있다. 아, 그리고요? 공기 좋고. 아 공기 좋고. 아. 어머니 그럼 여기 전통 체험을 하려면은 뭐 이거 이거는 꼭 하고 가라 이런 거 있을까요? 여기 할 수 있는 전통 체험 중에? 네. 아 전통 올레. 아 그러면 대장금 갔다가 제가 오겠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거 하신다는 거죠? 아 대장금 여기에요? 아 대장금 갑시다. 대장금 이쪽에. 야 어머님들 이 정도 안내하실 정도면 이거 나라에서 월급이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장금 세트장 도대체 어디? 아, 아 여기다. 여기 뭐 서 있네 오른쪽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아니네 서당 체험장이네. 아니 무슨 체험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 있네 대장금 세트장. 오너라 오너라 아주라. 야 근데 대장금 오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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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네요. 오 야, 보니까 대장금이 한 여성의 성공 이야기를 다뤘대. 2003년도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드라마네. 조선시대에 그 한 여성의 성공 이야기를 담았다는구만. 이영애 씨가 성공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오 나간읍성의 판소를 개보도래. 여기서 이날치 씨의 스승님이 있지 않을까요? 법 내려온다 스승님. 오 301쌈을 하고 계시군요 지금. 저 좀 찍어주세요. 도깨선 할 수가 없으니까. 아 301쌈이 천을 두드리는 건가 봐. 빨래하는 건가? 나간읍성은 굉장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많네. 전통원래도 있고 오늘 독해 저기 여자친구만 같이 왔어도 전통원래 같이 한번 했을 텐데. 아이고 내니 뭐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부산에 있나 대구에 있나 내가 어딘지 모르겠어. 옛날엔 집을 어떻게 찾았을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누가 날 부르는 거 아니야? 어 안녕 하이하이 얘들아 순천 사람들은 날 좋아한다. 아 야 여기는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다. 강아지도 난 짖는다. 여기 집 주소가 돼. 집 주소가 읍성 안길 139 이렇게 도로명으로. 일단 사람 사는 곳은 쭉쭉 지나갑시다. 왜냐면 방해되니까. 오 야 여기 얘들아 보이냐?
민박집인데 각종 에어컨, 화장실, 샤워실이 다 비치되어 있대. 야, 이것이 빨래터구만. 엄마들이 옛날에 어? 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그렇게 남편 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두드리면서 어? 봐봐, 할머니들이 웃고 있지. 그치요. 네? 남편이 말 안 들었으면 그랬겠지. 맞죠?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빨래터에서 두드리면서 욕하고. 아, 어머니 안 하셨어요? 어머니 안 하셨구나. 오, 리얼 빨래터네,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실제 빨래터네, 그러면. 오. 아니, 근데 빨래하기에는 물이 좀 작지 않아요? 생각보다 너무 옛것이 그대로 있어서 좀 놀랍다, 근데 여기 나간 옵성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네. 어이, 그래, 하위! 아, 야, 소풍이 왔나 보다. 치치핑핑! 오, 들었어. 치치핑핑 들었어, 얘들아. 구독자 늘면은 쟤네들이다. 야, 우리 소원지 쓰고 소원 한번 합시다, 피디님. 어때요? 실례합니다. 어머니, 체험할 수 있나요? 소원지 써도 돼요? 네. 야! 야, 소원이나 쓰고 가자, 오늘. 소원 어디다 쓰죠? 이거예요? 네.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소원 같은 거 있으세요? 네? 기억에 남는 소원. 기억에 남는 소원은 역시 어머님들 자식 잘리는 게 최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잘 태워서 저도 잘 될 수 있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얘들아, 일단 내가 100만 유튜버를 이렇게 소원해서 빌었는데 내년 2월 달에 정월 대보름이 온다네. 그럼 적어도 2021년 2월 이후에 나는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조금만 기다려보자, 친구들. 어, 이거 연못이네. 이런 연못에 그 옛날 같았으면은 얼음이 얼면서 썰매를 탔겠지? 오! 원래 근데 그 물레방아는 그건데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곳인데. 근데 여기는 너무 오픈돼 있는데? 나간옵성은 옛날부터 약간 좀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셨나? 오유. 야, 저기 저 사람 진짜 리얼 같지 않냐? 소나무 피님 좀 보여주세요. 저 소나무 밑에 진짜 리얼 저거 진짜 같은데 할머니? 와우, 이거 아니 여기 심령 떨어지겠습니다 이거. 야, 이거 그거다. 민물고기를 잡는 소년이네. 와, 근데 너무 아까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누가 날 지켜보는 줄 알고. 오, 참. 야, 여기는 너무 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무서운 부분이 좀 많아. 여기 나간옵성은 일단 체험할 게 진짜 많아. 그리고 아, 너무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 아, 오늘 독해 보고 감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알지? 중간 그 인형이 있는데 와,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 그만큼 리얼리티하다. 자, 친구들, 오늘 독해새 동네 반바퀴 순천에 있는 나간옵성에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가 준 거, 독해 먹으라고 일단 들고 있을게요. 자, 이 나간옵성은 굉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옛거 그대로 살아있다. 두 번째, 체험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할머님들이 얘기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많이 알려주시고 되게 살갑게 잘 맞이해 주셔서 뭔가 관광지에 왔는데 옆집에 온 것 같은, 우리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순천에 왔다면 나간옥성 와서 옛것도 느끼고 전통도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독해새 동네 반바퀴는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갈게. 빠이.